방탄소년단의 시작은 2010년이에요. 2013년이 공식 데뷔지만요. 이들도 엄밀히 따지면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2010년에 빅히트에서 방시혁 프로듀서가 Hit It 이런 이름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때 멤버가 한 명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김남준 씨, RM. 그 친구는 이미 이때부터 멤버였고 3년간 준비를 해서 2013년에 공식 데뷔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방시혁 프로듀서가 정해놓은 이름이 방탄소년단이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준비하면서 이 이름을 써서 다른 이름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방탄소년단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해외 진출을 노린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해외 진출을 노리지 않았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어 가사 노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흔한 외국인 멤버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속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노린 적 없다고. 그래서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컨텐츠나 퍼포먼스 자체로 보면은 전형적인 그냥 K-POP 아이돌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회에 맞춰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K-POP의 특수성을 담은 걸 가지고 통했다는 게 더 오히려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자작곡을 하는 랩몬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랩몬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을 홀리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넋놓고 보게 되는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BTS가 이렇게 떴냐를 분석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SNS를 잘했다. 일단 빌보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굽니까? 저스틴 비버가 6년간 독식했던 상이에요. 이거를 BTS가 가져왔던 얘기는 지구상에서 SNS, 온라인에서는 BTS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The love and light on us by the millions and make BTS proud really everywhere. 요즘 SNS 안 하는 기획사 없습니다. 그죠? 다 합니다. 그럼 BTS는 뭐가 좀 달랐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BTS는요, 7명의 개인 계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계정을 다 써요. 아, BTS라는? BTS. 그들이 모두 하나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7명이 인기가 똑같을 순 없거든요. 팬층이 모두 똑같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팬들이 갈리고 그 팬들 간에도 경쟁이 생기는데 BTS는 아니에요. 하나로 뭉치는 힘이 엄청 강해요. 그 ARMY라는 팬클럽 조직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NS에서 작은 소위 말하는 짤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하나를 딱 던져도 폭발력이 어마어마해요. 미국의 그 타임즈에서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을 뽑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방탄을 뽑았거든요. 방탄이 왜 인터넷에서 영향력이 있냐의 그 단서를 단 게 바로 그 방탄의 공식 팬클럽인 ARMY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방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해서 팬덤, 그 팬의 힘을 확실하게 딱 짚어줬거든요. 그렇죠.